아, 내가 솔직히 씨발 행복한 적이 없었어. 솔직히 내가 지금 살아가면 살아 생전에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뿌잉 뿌잉. 내가 어제 여러분들 여행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나 거짓말 아니라 어제 운전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운전을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좋은 날은 언제였지? 내가 행복한 시절이 있었나? 하면서 이제 그 운전하면서 고뇌 잠기는 거죠. 고뇌. 내가 예전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 응? 진짜 중학교 때가 아니었나? 내가 솔직히 지금 행복한 적이 없었어. 솔직히 내가 지금 살아가면 살아 생전에 내가 지금 이제 늑다리 30살인데요. 이때까지 내가 행복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근데 이제 내가 행복한 적을 떠올리니까 예전에 막 너네 지금 나이 때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막 온라이트라고 알아? 온라이트? 온라이트라고 하면 너네들 지금 온라이트라고 하면 막 이제 막 클럽 가가지고 이제 여자 꼬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온라이트는 아니라 예전에 내 중딩 때 온라이트 PC방 밤샘. 그때 진짜 행복했다. 거짓말 아니야. 응? 특히 겨울날. 겨울날 밤샘 하고 아침 7시에 딱 끝나면 그 추운 길을 걸어가면서 집 거의 한 500m 남을 때 걸어가면서 존나 추운데 집까지 가면 꿀잠이다 이러면서 존나 추운데 막 걸어가고 눈 오는 길 그러면서 집에 딱 도착하면 진짜 꿀잠이다. 진짜 꿀잠이요. 그 잠은 진짜 행복했었는데 뜨뜻한 방에 딱 해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플라워레인님 100개 보냈다 안기 뭐지? 이러면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하다가 시간 안 간다 그러고 친구끼리 스타한 판 하고 스타한 판 끝나면 이제 포트리스 하고 포트리스 끝나면 이제 볼리버디 채팅방 가가지고 사진 도용한 거 잘생긴 남자 그거 보여주면서 사귈래 막 이지랄 떨고 정말 재밌었는데 그때.